난 대금 채무자들한테 채권 양도가 됐다고 연락한 것뿐이야.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정말 그 이유뿐이야? 한강에 대해 일부러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한 거 아니냐고?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자금난의 생각에 이른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강이 곧 무너질 것 같은가 보지 뭐. 대성, 너 이 새끼! 이러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발등에 떨어진 불 꺼야지. 서두르지 않으면 그 불이 온몸으로 옮겨붙는 거 순식간일 거야. 왜요? 한태성 사장이 뭐랍니까? 변명도 하지 않더군. 대놓고 한번 해보자는 식이야. 예? 아, 그럼 일부러 한강을 무너뜨리기 위해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주 한강을 무너뜨릴 작정이야. 아유. 사람 목숨 가지고 노는 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아유, 진정하세요, 매형. 아유, 이번 주는 어쩌지 그냥 넘어간다 해도 당장 다음 주부터가 문제네요. 이제 사내 유보금도 얼마 없는 상태인데, 아휴, 내놓은 부동산도 언제 처분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어쩌죠? 대출 심사정인 융자금 외에 은행에 추가 대출을 더 신청해봐야지. 은행권 말고도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것도 계속 알아봐야 되고. 청성기가 다녀갔다면서요? 아, 아주 그냥 지 분에 못 이겨서 들이닥치자마자 그냥 멱살부터 막 잡더라고. 드디어 한강과의 전면전이 시작됐군요. 아, 싸움은 이제부터야. 정성기가 우리 움직임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움직여야 돼. 네. 서울 시내 주요 은행장들과 약속 잡아놨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된다. 은행 쪽은 내가 구워 삶아놓을 테니까 오비서는 정성기한테 바짝 달라붙어서 돈 나올 곳은 모조리 막아. 네, 알겠습니다. 정성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